힘 빼고 그냥 휘둘러요. 오케이. 공을 딱 치고 끊어요. 면을 잡고 이렇게 정확히 들어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오케이. 조 아저씨? 아니 조 아마씨? 죄송합니다. 되게 동안이신데 계속 이 아저씨가 계속 나오네. 지금 아연이 더 불안하다고 하셨거든요? 좀 한번 쳐보시겠어요? 자, 조 아마씨가 아연이 오케이, 좀 뒷땅이 좀 나오시고 오케이, 오 굿샷! 약간 탑볼성 이미 드라이버 레슨을 했으니까 단시간 안에 아연을 좀 더 그나마 빨리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핵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연을 제가 스윙을 좀 봤는데 우선 타점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단 제 아연 스윙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자꾸 뭔가가 이 동작을 계속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공이 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공이 맞았을 때 헤드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요. 공을 치고 좀 끊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컨택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조하마 씨. 여기서 왔다가 계속 끊어봐요. 그럼 몸이 자꾸 공에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을 치고 딱 끊어봐요. 네, 헤드를 정확하게. 자, 백스윙 탑. 오케이, 다시. 딱 치고 끊어요. 자, 공 치고, 그렇지. 느낌이 좀 어때요? 부드러운 건 잘 모르겠고 근데 확실히 공에 정확한 컨택을 집중하는 게 보여요. 자, 다시 한번 공을 딱 치고 끊어요. 자, 헤드 정확하게 보내주면서 그렇지. 뭔지 아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막 박스도 좋고 네. 저는 이제 뭐 여기 연습장에 이게 하나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뭔가가 지금 어때요? 각이 있죠? 얘도 각이 있어요, 리딩 엣지가. 그래서 내가 빈 스윙을 할 때 자꾸 이 면을 정확하게 갖고 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칠 것처럼 천천히 보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걸 천천히 하게 되면 몸이 돌아가는 속도, 팔이 내려오는 속도, 손목이 이렇게 헤드를 닫으면서 내려오는 속도, 이거를 굉장히 인식을 빨리 하면서 훨씬 더 이미지 트레이닝이 잘 되고 공을 어떻게 하면은 좀 정확히 갖고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좀 인지가 더 빨리 돼요. 그냥 막연히 공을 치려고 하는 것보다. 자, 한번 다시 들어와 볼게요. 자, 자, 백스윙 탑. 그렇지. 겐지나는 백스윙 천천히. 진짜 칠 것처럼. 그렇지. 천천히. 네. 천천히 할수록 몸이 더 잘 느껴져요. 그 작은 동작들이. 한번 더. 그렇지. 헤드가 매번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공이 치기 쉬울까요? 그쵸? 굉장히 간단해요. 뭐 모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헤드가 공 맞았을 때 정확하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지금 봐봐요. 토가 먼저 들어오냐, 힙이 먼저 들어오면 생크날 수도 있고 열려 맞고. 그래서 면을 잡고 이렇게 정확히 들어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이 가죠 이제? 네, 오케이. 아주 나이스. 자, 그 느낌으로 한번 공을 한번 끊어서 한번 쳐보고 풀스윙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공이 있는데 여기 면이 있다 생각하세요. 앞에. 뭔지 알겠죠? 그래서 리딩 엣지가 정확하게 들어오게 동시에 힘 빼고 그냥 휘둘러요. 오케이, 좋았어요. 그런 느낌. 다시 한번. 자, 오케이, 좋아요. 타점 괜찮아지죠? 네, 다시. 자, 힘 빼고. 자, 스톱. 어드레스 한번 잡아볼게요. 네.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 힘 다 빼고. 네, 오케이. 자, 올라갔다가 오케이, 다시 공을 딱 맞춰봐요, 정확하게. 자, 네. 다시 정확하게 한번. 자, 오케이. 자, 백스윙 갔다가 탕. 그렇지. 자, 그 느낌으로 어드레스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갔다가 휘둘러. 그렇지. 굿샷. 느낌이 좀 어때요? 네, 아,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매신 것 같지? 많이 힘드신가 봐. 공을 생각하면 좀 어려우니까 헤드를 정확하게 들어오게끔 머릿속으로 자꾸 상상해보세요. 그렇지, 여기서 그렇지 올라가서 다운스윙이 헤드 정확하게 뭔지 아시겠죠? 예. 네. 자, 한번 갠진하게 컴온! 컨택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자, 정확하게 그렇지!
느낌 어때요? 느낌 좋아요. 네, 느낌 좋아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자, 정확하게. 오케이. 자, 한 번 더. 자, 백스윙 갔다가 토우랑 헤드가 그렇지. 느낌 괜찮죠? 네. 그래서 오늘 레슨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오늘 이렇게 끊어치는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너무 자꾸 공을 치고 스윙을 다 하려고 하면은 공이 컨택이 오히려 집중이 안 되고 미스샷이 또 많이 나오고 힘이 많이 들어가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끊어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여기가 끝이잖아요. 좀 더 끝동작을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여기서 헤드를 정확하게 보내는 연습 집중이 더 오히려 많이 된단 말이에요. 끊어서 탕! 끊어서 탕! 공은 똑바로!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이 클럽 페이스 컨트롤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헤드가 정확하게 동시에 힐이랑 토우가 정확하게 동시에 들어오게 그러면 공은 당연히 좀 똑바로 어느 정도 가겠죠. 그런 느낌을 하면서 자, 3, 4개 정도 치고 그게 좀 마스터가 되면 저처럼 갠지나게 이런 느낌으로 뭔지 아시겠죠? 갠지나는 샷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힘을 빼고 헤드를 지금 다 슬라이스 나잖아요. 이거 그냥 확 돌려봐요. 그냥. 감아서 쳐요, 감아서. 그렇지, 더 감아봐요. 다 오른쪽까지는. 네, 감아요. 네, 감아요, 그냥. 오케이, 좋아요. 다시, 이따가 감아요. 오케이, 좋아요. 이게 오히려 나아요,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나가는 것보다. 자, 그렇지. 자, 조금만 늦게 이제. 자, 갔다가 늦게. 오케이, 훅바 가잖아요. 지금 헤드는 정확히 들어왔어요. 오케이, 좋아요. 다시. 오케이, 다시. 다시. 오케이, 다시.